딱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또 다른 느낌의 또 관객 문화구나. 그쵸 그쵸 맞아요. 저도 똑같은 부분을 느껴요. 이게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함성을 안 하시잖아요. 목소리를 듣고 싶어. 근데 누가 옆에 소리를 지르는 것도 싫고 다들 같이 조용히 해주자. 맞아. 노래를 할 때만큼은. 근데 그때가 딱 허용되는 게 우리 떼창 파트 때.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엄청 큰 소리로 막 하모니를 또 만들어내시고 저희가 딱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 길을 척척 가세요. 당겼던 재밌었던 게 그 필리핀. 네, 필리핀. 모든 스태프들이 당황한 필리핀은 아티스트도 그렇고 가장 놀랐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첫 등장을 딱 하는데 마에나 분들이 소리를 진짜 크게 지르셔서 제 목소리가 아예 안 들리는 거예요. 피아노 소리도 안 들리고 길을 쓰고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 함성 소리가 심지어 또 마이크를 타고 들어와서 제 인이어에까지 들어와서 제가 내려가면서 소진 마스터한테 하도 안 들린다고 그러면서 내려갔는데 저뿐만이 아니고 모두가 모니터가 안 됐던. 근데 그 분위기가 끝까지 이어졌죠. 딱 전 오프닝 딱 끝내고 이 공연은 이렇게 가야겠다. 즐겁게 기쁘게 하자.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팬분들도 안 들리시는데 그냥 막 모두가 생각하는 완벽한 공연의 기준이 다르잖아요. 근데 그게 누군가는 실수가 없는 공연이 완벽할 수도 있다고 하겠고 관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거니 뭐 최고라고도 하겠고 한데 그때는 저는 정말 새로운 개념의 완벽한 공연을 한 것 같아요. Thank you.